네, 컴퓨터 비전 튜토리얼 두 번째 강의입니다. 베이스라인 코드 구현까지 마쳤고 학습 관련 메소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Another Learning Method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Self-supervised Learning과 Semi-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은 굉장히 데이터에 의존적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양이 많을수록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또그 데이터셋의 라벨링 작업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에 언라벨드 된 데이터셋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목표 태스크가 아니라 수행할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이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모델에 대해 파인튜닝하여 원래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태스크를 트랜스퍼하여 사용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컨트라스트 러닝과 셀프 프리딕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셀프 프리딕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각각의 데이터 내에서 예측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의 일부를 모르는 것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초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으로 불리우는 방법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로테이션인데,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를 0도, 90도, 180도, 270도로 돌리고, 이게 몇도 돌아간 이미지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프리텍스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직소 퍼즐인데, 이미지의 패치별로 직소 퍼즐을 나누고, 무작위로 섞은 후 이것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프리텍스크 태스크로 설정하여 이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주어진 이미지 데이터에서 서로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SIMCLR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랜덤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해당 이미지에 대해 인코더를 거치고 MLP를 거쳐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 어그멘테이션 한 것들은 비슷한 값을 가지게 나타내고 서로 다른 이미지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된 것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끼리는 거리를 가깝게, 네거티브 페어끼리는 거리를 멀게 하도록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설정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각각 이미지에서 거쳐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포지티브 페어,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네거티브 페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언라벨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은 양의 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도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된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을 넣어서 예측을 해주고 언라벨드 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랜덤하게 진행을 해주어 모델에 넣어줍니다. 언라벨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더 컨피던트한 클래스를 수도 라벨로 설정하여 마치 라벨드 이미지에서의 라벨과 같이 학습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직접 논문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 비전 공부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컴퓨터 비전 기초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이나 스탠포드의 CS231N을 활용하여 기초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아까 진행했던 베이스라인 코드 실습과 같이 직접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코드로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파악한 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고 이 논문에 대한 코드를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페이퍼 및 코드나 GitHub를 활용하여 다양한 논문 그리고 코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 관심 분야를 넓혀가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면 됩니다. 여기서 4번에서 페이퍼 위 코드와 GitHub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탐색하고 싶은 것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어썸 그리고 GitHub을 추가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검색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 정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 찾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어썸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GitHub라고 입력을 하시면 관련된 논문들, 서베이에 대해서 찾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정리해놓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고 싶은 논문들을 찾아 읽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기타분인데, 저도 읽은 논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위드 코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논문들에 대한 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코드를 다운받아 실행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SOTA 달성하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